경희 오빠! 경희! 지금 이제 뭔가 게임 준비하고 온 거야? 이제 몇 시 연기야, 경희?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들어. 함께 할 수 있잖아, 지금. 어? 아, 머리 되게 이쁘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눈썹도 원래 해야 되는 건 노랗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같이. 감독님, 축구 너무 힘들어요. 너 얼마나 더 힘들어? 축구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우. 아. 그래도 골키퍼가 제일 쉬운 직업이야, 그래도. 무슨 소리? 감독이 골키퍼 했잖아요. 감독님, 감독 경기 때 골키퍼 몇 점 이겼어요? 감독님 대량 실점했죠. 지옥 훈련 해야 돼, 정말. 누구요? 제가. 어? 저요? 아, 우리. 우리 너무 너무 잘했어. 우리 체력이 확실히 크니까 힘들어. 와 진짜 아까 우리 첫 골 그거 진짜 경희 그거 너무 진짜 사기 아니야? 아 경희 왔다. 경희. 지금 이제 뭔가 게임 준비하고 온 거야? 이제 지금 몇 시 연기야 경희?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들어. 함께 할 수 있잖아 지금. 어? 아 머리 되게 이쁘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눈썹도 원래 해야 되는 건 노랗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같이. 아, 그래? 그러니까 언니 말대로 빌드업이 더 어려웠던 게 가운데 완전 다 몰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가이 사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긴 했는데 다 끊긴 거 사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을 쌓아서 만약에 중단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크게 돌려서 네, 그쵸, 얘네를 벌려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오늘 너무 안 됐어. 맞아. 이렇게도 빌드업이 안 됐어. 지금은 이제 빌드업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 빠른 시간에. 요요한테 달렸어, 요요한테. 요요에게 달렸어. 아니, 또 요요야. 우리의 키는 요요. 봐봐, 빌드업을 다 하면은 주면 달려가는 게 세기 때문에 힘들어, 그지? 자, 벌려. 자, 상대 준비하지, 그지? 요요. 아까 헤련 언니 하듯이. 볼 딱 굴려서 천천히 가는 거야. 헤련 언니처럼. 천천히 가는 거야. 이게 되게, 이걸 우리도 하지만 이 두 명이 세 명을 잡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아직 요요가 이제 그 패스하는 게 이런 게 좀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이것만 좀 할 줄, 패스만 할 줄 하면은 그래서 필드풀의 연습을 같이 하라는 거야. 한 달이. 자, 이렇게 보잖아. 누구 하나는 와야 돼. 와, 하나. 네, 와요. 자, 벌려있으면은, 자, 갈 때 깊게 딱 좀 여기서 이게 빌드업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지금 모든 팀들이 지금 이제 골키퍼를 하려고 많이 하잖아. 그치? 오늘도 그렇게 해서 많이 빠뜨렸어. 여기가 빠지니까 여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패스가 엄청 되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왜 요요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있지? 만약에 벌려서, 자, 그리고, 만약 얘네들이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둘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있어, 없어, 둘이가? 있어요, 있어요. 둘이가 있지? 자, 이럴 때 볼을 잘, 등을 잘 주고 키핑 제일 잘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거. 툭 튀어나와서 요걸 받는 거야, 이거. 빌드업을 해야 할게. 너희들 이 석에서 이렇게 해서 빌드업은 절대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맞아요. 얘가 활용을 해야 돼, 이거. 네, 네, 네. 무슨 말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여유를 가지고 패스만 가운데 딱 넣어주면은 여기서 잘릴 일이 없잖아, 그지? 요요 담력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풋살 팀에서는 해요, 저렇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연습 때 보자. 여기서 때. 너무 잘하고 있어. 여기서 때. 근데 우리가 뭘 빌드업 하다 보면 아픔이 있어. 아픔이 자꾸 있어. 실수로 골을 먹을 수 있어. 먹고 또 와서 먹을 수 있어.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성장을 해야 돼. 연습 때 많이 해보면.